몸에 진드기를 많이 안 진드기약을 많이 안 쳐주면 저희 목장의 진드기 개체 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요. 그냥 하루에 왜 바빠 저렇게? 루시로 와! 이쪽으로 와보세요. 잠깐만. 얘네들은 건들면 터져요. 떨어져요. 이 진드기들이 여기 보세요. 우리 콩알만한 진드기들이 다 붙어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시죠. 진드기들이 여기 보세요. 터트려버리면 수만 개, 수천 개의 진드기가 이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들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윗머리 쪽은 다 잘랐고요. 그다음 얘는 뭐 미용을 목적으로 머리 자르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진드기가 알을 싸면 진드기 알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없애기 위해서 진드기를 치기 위해서. 진드기로 인해 가지고 온몸에 상처가 지금 망아진 가려워서 계속 긁지 않아요. 너무 가려워서 긁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위쪽으로 와보세요. 다 덕지덕지 붙었어요. 여기 안에도 이 눈 주변 보세요. 진드기 너무 많죠. 그래서 며칠 동안만 약을 치고 저희 펜스 안에 좀 가다놔야 되겠어요. 안녕. 쏠게. 아이치 괜찮아. 아이치 왔어. 괜찮아. 너, 너. 미안, 미안, 미안. 진드기 막 떨어집니다. 그 진드기는 이 앞쪽 부분이 야초를 먹으러 풀을 먹으러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제일 많이 붙거든요. 이 눈 밑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알았어, 괜찮아. 로지 이쁘네, 머리 자르니까. 로비도 이리 와.
진드기약만 잘 쳐줘도 말은 한 달에 10kg 이상 뛸 수 있어요. 오케이. 옳지, 잘하네. 갈래? 너네도 진드기약 쳐. 자.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어, 미안. 꼬리 한번 만질게. 옳지. 정말 뭉클하지 않아요? 이제는 거의 한 식구가 된 것 같아. 봐봐, 망아지 가려워서 막 저 펜스에다 비비는 거. 어우, 시원하지? 자, 엄마한테 가. 너 긁어줄게, 해줄게. 도망가지 마. 나가요, 나가요. 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괜찮아. 진드기 하실 거야. 자, 엄마한테 가자. 옳지. 도망가지 마. 루시, 절로 가. 엄마 이렇게 가자. 자, 엄마 이거 하지. 옳지.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아가야, 막 이거 신기기 때문에 괜찮아. 길을 가는 거야. 옳지. 괜찮지? 어, 괜찮아. 엄마도 이렇게 한잔. 옳지. 엄마도 이렇게 하고 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너무 잘하네. 엄마, 엄마한테 엄마, 엄마, 엄마한테. 막아줘요. 딱 서 있어, 거기 서 있어. 오케이. 서 있어, 서 있으기만 하면 돼. 서 있어. 오케이. 엄마, 오케이. 막아요, 막아, 막아, 막아. 루시, 절로 가. 헤이, 헤이.
생각 같아서 얘도 머리를 잘라주고 싶은데 아직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다. 말들하고 밥은 같이 먹는데 생활은 따로 하고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고 나서 진드기약을 뿌려주면 여기 팔이나 햇빛 같은 걸 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뒷밥을 깔아주면 때나 망하지 않게 좋으니까 부작용 하고 있어요. 이곳은
어?